forever young. 영원이란 말에 모래송 작별은 마치 자랑 꽃자같이 그리움과 같이 마주하는 아침 서로가 이런 겁을 지나 거기서 나서 다시 지금 널 위로하던 누구의 말 다루고자 한 뼘짜리 추억을 잊는 게 참 쉽지 않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제육 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센터에서 좋은 사람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 달 동안 온라인으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온라인 과정을 수료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공유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회를 주신 원장님 개비어하고 친한 은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희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어 중급 반을 졸업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 문화에 점점 더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파스쿨 동해 한배센터를 알게 되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배센터에서 일한 동안 한국어 중급하고 중급을 배웠습니다. 센터에서 공부하는데 모든 수업은 무료로 해주고 원장님과 선생님들께서는 우리들에게 한국어를 진전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배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알 수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진전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한국어를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자신감이 생겼고 좋은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선생님 덕분이고 후원해 주신 카이웨어와 신한은행 덕분입니다. 카이웨어 신한은행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보람이 있는 일이 계속되고 많은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신에 발표하게 되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영광과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배센터에서 매운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입학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먼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하니 아쉬움이 큽니다.
오랫동안 한국어를 많이 좋아하고 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꿈은 항상 갖고 있었지만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배센터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광고문을 페이스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배센터에서는 모든 수업을 무료로 해주고 선생님들께서도 열정과 사랑을 다해 한국어를 진심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주문한 학습시설도 제공해 주셨으며 재산 학습 조건을 갖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착한 친구들은 만나게 되어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 한국어를 잘 못했지만 지금은 한국어로 대화와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KBO와 신한은행의 아낌없는 후원에 보답하도록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KBO와 신한은행 그리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대센터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